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어학열전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 TV 단톡방의 한두숭이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일단 알프 어항부터 감상하시죠. 말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구피 먹방하면 바로 다로암 먹방이 최고죠. 구피들의 파스타 다로암 기가 막히게 아주 호로록 호로록 빨아먹습니다. 뒤에 수초들과 어우러져가지고 야생에 있는 구피들을 보는 듯 합니다. 저도 예전에 다롬 키우면서 급여했었는데 브라인 시림프 줄 때보다도 주는 맛이 더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지렁이들을 쏙쏙 빼먹는 걸 보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이 어항에만 한 수백 마리 돼 보이는데 단순히 탱크항이 아니라 이제 뒤에 유목이나 수초까지 잘 어우러져가지고 일반적인 과밀항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 속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생의 구피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카톡방이 그냥 단톡방도 있는데 채팅 없이 사진만 올리는 사진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너무 이쁜 영상들을 자꾸 올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예, 그분이 바로 한두숭이님이고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한두숭이님도 처음 시작은 조그만한 어항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옐로우 구피같이 묶음으로 된 아이들을 구매해가지고 키우셨는데 잘 못해져가지고 점프사로 말라죽기도 하고 환경이 맞지 않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을 좀 겪으시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역시 뭐라든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축양장도 나름 구매를 하시고요. 여기저기 수족관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쁜 물고기도 알아보고 발품을 파신 거죠. 그렇게 지식도 쌓고 용기도 얻으셔서 다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멋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알플 꽃들이 수백 개가 핀 이런 장관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 실패하셨을 때 포기하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멋진 알플들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신 지 1년, 딱 1년 만에 이렇게 바글바글한 과밀왕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물생활을 수년 했지만 이렇게 이쁜 알플들을 이렇게 과밀로는 키워보질 못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되셨다는 게 소질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좀 여쭤보니까 지금도 분양을 좀 하고 계시고 뭐 홈다리나 이런 거는 뭐 100마리 이상으로 대량으로 할 때만 이용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지인들한테만 분양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잘 키워가지고 분양도 많이 하시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제가 홈다리 닉네임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해서 공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홈다리 닉네임까지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분양 계획이 생기신다고 하면 제가 저희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게시물 아니면은 단톡방이나 다양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단톡방도 그렇고 저 고독한 사진방, 사진만 올리는 방을 고독한 방이라고 하는데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TV 고독한 방호를 통해서 많은 이쁜 어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영상들도 올라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독한 사진방 접속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이에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어항도 상당히 과밀 어항이죠. 지금 보시는 구피들은 메탈블루 글라스 구피인데요. 이 녀석들도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폭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금손 중에 금손이신 것 같아요. 수컷의 핀이 너무 화려하고 이뻐가지고 넋놓고 바라보면서 찍으신 영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넋놓고 보다 보니까 나름 또 제가 키우는 개체들보다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매력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항은 해외 유튜버의 어항을 보면서 따라 하셨다고 하는데 테이블 야자랑
다양한 수초들이 들어가 있죠. 불상을 이렇게 가운데 얹어놨는데 와 상당히 오묘한 느낌, 미묘한 느낌, 신비로운 느낌이 들면서 아주 느낌이 특이하네요. 아직 생물을 넣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수초들이 좀 더 자리 잡고 레이아웃을 마무리하시면 점점 더 이쁜 아주 멋진 어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영상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안에 조형물들을 넣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루트버리에 수초 넣는 거랑 그 다음이 요거였는데 저런 불상은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런 불상 하나 넣으면은 작은 이제 큐브 어항에다가 넣어도 어항이 꽉 차 보이고 아주 알찬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진짜로 나중에 완성된 모습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자 어항열정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항이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어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단독으로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여러가지 묶어서 껴서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영상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피는 하프 블랙 화이트 구피입니다. 역시나 과밀이죠. 지금 다롬을 먹이통에 이렇게 껴주신 것 같아요. 이거 몇 마리일까요? 수백 마리 돼버리죠. 와,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 많은 것들을 뭐 임신한 애들을 따로 빼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수초 사이에서 자연 번식을 하는 건지 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어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구피들을 번식을 시키시고 한 어항에서 키우시는지 그리고 환수주기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영상 편집 끝내고 좀 자세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롬 주니까 애들이 냄새에 맡고 아주 난리가 났죠. 오늘의 구독자 어항열전은 어떠셨나요? 한두숭이님의 어항을 다뤄봤는데요. 과밀항 중에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과밀항이었죠. 개인적으로 편집하면서 힐링이 많이 됐던 영상 중에 하나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랑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은 어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 보내주시고요.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폭발하세요. 물뽀! 아 그리고 뒤에도 굉장히 이쁘고 멋진 어항 영상 계속되니까 물멍 하실 분들은 뒤까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물뽕!